정부가 추진 중인 신고리 5·6호기가 지질 조사 없이 15년 전 신고리 1, 2호기 조사 자료를 그대로 뺏겨서 건설 허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제출된 자료도 반경 10km 내 단층 시료만 채취된 반쪽짜리 조사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에서 김성기 기자입니다. 신고리 5·6호기 건설 허가를 위해 한수원이 올해 제출한 예비 안전성 분석 보고서입니다. 더민주 문미옥 의원이 자료를 분석한 결과 15년 전인 2001년 신고리 1, 2호기 건설 허가 때 제출된 지질 자료를 그대로 베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부지가 가깝다는 이유로 사실상 추가 지질 조사는 없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재탕한 지질 조사도 반쪽짜리였다는 데 있습니다. 반경 10km 이내 10곳만 조사하고 반경 10에서 40km 이내는 조사하지 않은 채 적합 판정을 내렸습니다. 이번에 경주 지진이 발생한 양산 단층 등 주요 단층은 빠졌습니다. 건설 허가 심사기관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태도도 문제입니다. 기술원 측은 이미 2006년 자체 보고서를 통해 활동성 단층의 존재를 알고 있었지만 어찌된 일인지 적격 도장을 찍었습니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 특단의 대책을 이제 안전을 위해서 내놓겠다라고 원안위도 이야기를 했었고 전혀 어떤 재조사라든지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대로. 또 원전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규제 대상 기관인 한수원의 돈으로 운영되는 사실도 국감장에 도마에 올랐습니다. 야당은 원안위 예산의 절반인 850억 원을 한수원에게서 받는 것은 모순이라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서울에서 KNN 김성기입니다.